여수에서 약 27km 떨어진 섬 사도. 바다 사람들의 삶의 원천이자 거센 바닷바람에도 꿋꿋이 견뎌낸 그들의 운명과도 같은 섬 사도. 오늘 그 사도와 사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봅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의 보금자리. 물때 맞춰 들어선 갯벌엔 억새다 싶을 정도로 싱싱하고 푸른 김과 파래가 지천입니다. 바닷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는 갯벌 위에는 고등도 흔하디 흔한 갯꽃입니다. 방금 전 바위에서 뜯어온 김과 파래를 이렇게 틀에 띄우니 금세 김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단 한 장의 무게는 가벼울지 모르지만 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까지 한철 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닥다닥 김 마르는 소리만큼 반가운 게 없답니다. 옛 전통 방식을 고수해 손수 김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말리고 있는 어르신. 새벽부터 김뜨기 작업을 시작하는 아내의 손과 마음에 어르신의 손놀림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모든 것이 한가로워 보이는 섬의 풍경. 하지만 들여다보면 쉼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고된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김 한 장에 담긴 사람과 자연의 시간, 그 거칠고 고된 시간을 견뎌낸 수고로움이 오늘 우리의 밥상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사도를 둘러본 뒤에는 반드시 들러야 될 섬 추도. 사도에서 배를 타 약 5분이면 도착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신비의 섬 사도와 추도 사이에 바닷길이 갈라진다는 날이라 그런지 효선 씨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화양면 백야도 여객선 선착장에는 새벽부터 물 갈라짐에 환상적인 광경을 놓칠 사라 많은 사람들이 배편을 구하기 위해 종일 붐볐다고 합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낭돌이 이장님께 부탁해서 낚싯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섬의 면적 약 0.11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2.6킬로미터의 아주 자그마한 섬 추도. 바로 올 수 있는 배편이 없어 옆에 사도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야 하는 외딴 섬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배에서 내리니까 지금 앞에 한눈에 보이는 게 이 돌담길. 마을 앞 돌담길이 굉장히 예쁘죠. 저건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돌담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오면 아마 개가 세 마리 마중을 나올 거예요. 이제 개 세 지금 들리는 소리. 그렇죠, 들리죠. 개 세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살고 계시고, 네, 아주 조용한 섬입니다.
할머니 한 분과 강아지 세 마리가 사는 추도는 사도보다 전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겨우 슬레이트 지붕만 빼곰히 보여주는 추도의 높은 돌담. 물고기 중에 작은 편에 속하는 미꾸라지 같아서 추도라 한다는데요. 한때 12가구가 있었다 하나 사람 살았던 흔적만 있을 뿐 강아지 세 마리가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마주한 낯선 사람이라도 그저 반가운 모양이네요. 추도의 마을 담장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특별합니다. 돌로만 쌓은 강담 형태로 100년이 넘었다 들었습니다. 돌의 크기와 형태는 일정치 않고 평평한 것부터 둥근 것까지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 길이가 10cm에서부터 큰 것은 30에서 50cm 정도로 큰 돌과 작은 돌이 서로 맞물린 형태로 쌓아져 있습니다. 야, 여기 지금 돌담이 또 멀리서 본 거랑 이렇게 또 가까이서 지은데 이게 등록 문화재로 네. 등록을 367호로 지은데 있는 돌담길이에요. 아.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300이 넘은 느티나무, 누른나무다. 300년이 넘은. 그래서 전부 태풍에는 가지가나 끊어졌네. 또 이것이 우리 추도를 지키는 수호신나무. 수호신. 용케 살아남은 느티나무가 홀로 외로워 보이지만 돌담과 잘 어우러져 마을의 운치가 한껏 돋보입니다. 와, 여기는 지금 돌 자체가 되게 모양이 다양해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사도에서 본 돌담길하고 네. 여기서 본 돌은 틀리잖아요. 네. 자, 이것은 지금 우리의 태조감층에서 떨어진 그 돌로 지금 전부 다 이 돌담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쌓는 방법 좀 특이하대요. 아, 어떻게? 층층마다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층층 쌓였잖아요. 근데 천막 엇갈리게 쌓았어. 그래서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이것은 돌담길을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래 바람막이를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쌓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가 굉장히 있다는 거지. 그래 이것이 엄청 오래됐죠 지금 이 돌담길은.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입주했던 사람들도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 지금 그 100년이 넘었다고. 밑반찬 없이 그럭저럭 끼니를 때우던 강밥 같은 강담은 섬마을 사람들의 삶과 닮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웃섬에서 시집와 한 번도 육지에 살아본 적 없는 섬 할머니의 세월처럼 말입니다. 여기다 꽃으로 작년에 연합나무 수고했더만 핑이 들어버려서 올해는 제일 많이 수고라고 제일 저밭이요. 나가 이녀그 농사도 못 지고 요것도 못 지고 파질 밭을 파질 못해. 태풍이 섬을 덮치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자식들에게 뱃일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섬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호미질 소리는 바다 멀리 울려 퍼지고 속도 모르는 대파는 푸릇푸릇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돌담길을 살짝 벗어나 야산으로 오르는 길에 접어드니 안타까운 장면이 눈에 하나둘 들어옵니다. 여기는 추도 높은 길이었어. 아, 이렇게 작은 섬인데도 이렇게 학교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지금 이제 폐교가 됐지만 그런 여기 그 이제 인수로는 그 한 70년 이상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지금 다 무너지고 이 틀만 형태만 지금 남아. 그렇죠, 지금 형태만 이렇게 남아. 옛날 방공 문구도 보이고 그래요. 아, 방공 문구가 보여요? 그럼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옛날 우리가 방공 막 한참 할 때는 그런 문구들이 이렇게 보면 있어요. 저 봐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김일성을 처형하자.
국어 사랑, 나라 사랑. 추도가 번성했을 때 개교했던 낭도 초등학교 추도분교. 약 25년 전에 폐교가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독서하는 소녀상 앞에서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학교의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창틀이며 건물들이 세월에 노쇠해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이제 섬진강 그 점 아침 먹고 공장 마을에서 배 바로 일 들어왔다가 그럼 조금만 배로 왔구만. 예. 어. 뭐 네 명이서 급여도 크던데요 뭐. 그래요? 네. 아,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또 이제 그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 보면은 정보를 다 보잖아요, 그죠? 뭐 TV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찾고 책도 보고 그래가 한 10여 년 전에 사도의 한번 그걸 듣고 왔었죠. 보니까 어쨌든 특별해요. 추도에 뭐 그 담장이 뭐 등록되어 있었고 또 특히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봐야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나도 보고 싶고 그래갔죠. 이 추도를 용궁섬이라 부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칼로 자른 듯 뚝 끊어진 섬을 가르는 협곡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외궁에서 내궁으로 들어가는 길목.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는 용궁으로 귀환하던 용이 천지개벽으로 미처 입궁하지 못하고 화석으로 변해버렸다는 적두암이 관문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차별 침식과 퇴적 층리 현상을 통해 형성된 장엄한 풍경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반에 공룡 화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여기저기 패여 있습니다. 사도 일대 3,500여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곳 추도에 분포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추도의 측리 지형은 현대 화가가 그린 추상화처럼 정연하고 오묘합니다. 용궁섬은 어느 곳을 가나 신비스럽습니다. 내궁에서는 맑은 기운과 정기를 짜릿하게 느낄 수 있으며 크기는 작지만 엄마의 품처럼 다 받아줄 것 같은 평화로운 낙원 같기도 합니다. 사도에도 이렇게 공룡 발자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추도도 보니까 공룡 발자국들이 그렇죠. 지금 이래 보면 이 퇴적암천들이 처음과 사도하고 옛날은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공룡 발자국들이 사도 쪽에는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랑 공룡 세 개가 찍혀 있었던 발자국.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둥근 형태잖아요. 아, 이게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남서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공룡들이. 그래서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긴 공룡 보행형 공룡 발자국이다 그래요. 우리 추도회가 그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네. 우리가 그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을 우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발 끈다 있잖아요. 아~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발자국이 이렇게. 퇴적암층을 둘러보다 발밑을 내려다 보니 영락원은 공룡의 발자국이 남서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수억 년 퇴적이 반복되어 형성된 추도의 측리지대.
켜켜이 세월이 쌓인 해안가 퇴적암층. 추도에는 대부분 이런 시루떡같이 층을 이룬 퇴적암이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10m가 훨씬 넘는 절벽 단면에는 수십만 권의 책을 자국자국 쌓은 듯 암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네요.